연어를 사망했던 정두환 씨입니다. 학살자이자 독재자였던 정두환 씨는 시민들과 기자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기도 하고 추징금 문제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았고 광주의 진실을 밝히지도 않았으며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채로 죽어버렸습니다. 박근혜 씨라고 사면을 해주면 국민들께 감사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할까요? 재판 과정에서조차 자신의 죄를 단 한 차례도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했던 박근혜 씨가 과연 자신의 죄를 인정할까요? 최소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는 것도 명분이 서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명분도 없는 사면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단행한 것입니까? 박근혜 씨 사면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2017년 촛불혁명을